하이브리드 처치.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생겨난 단어로 목회자들에겐 상당히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처치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 처치는 단순히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느슨해진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데믹을 지나며 새롭게 발견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동반돼야 합니다. 팬데믹 초기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전염병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영역의 특성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대립이나 선택이 아니라 두 영역 간 유기적인 연결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현장에서 느끼는 예배의 감격과 뜨거운 열정을 추구하는 한편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성을 가집니다. 또 교인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요.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별로 보이는 느슨한 관계도 함께 추구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민은 다음 세대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한다는 뜻에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에겐 온라인 공간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학생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메타버스 사역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은 갈수록 증가하는 가난한 성도나 교회 내에서 고립된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오프라인 공동체로 나아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코로나 이후 교회는 공간이 아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과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문화의 그릇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엔데믹이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한국 교회가 단순히 외적인 회복만이 아닌 진정한 회복을 이뤄내길 바라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